어렸을 때 어떤 놀이를 가장 많이 하셨나요? 저는 술래잡기요. 저도요. 아, 그렇다면 술래잡기로 놀아볼까요? 좋아요. 우선 오늘 할 술래잡기 이름을 맞춰보세요. 예로부터 술래잡기를 할 때 술래가 아이들의 숨은 곳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헤매면 뻑꾹 뻑꾹 소리를 내서 술래를 유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새를 술래잡기 새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새 이름은 뭘까요? 아, 뻑꾹 뻑꾹이면 뻑꾹인가요? 그럼 오늘 할 술래잡기 이름이 뻑꾹이 술래인가요? 딩동댕! 그럼 뻑꾹이 술래 하러 갈까요? 네! 빨리 놀아보고 싶어요, 선생님. 뻑꾹이 술래 하러 출발! 쫓기며 실컷 마음껏 함께 놀 수 있는 세상 재밌는 술래잡기 뻑꾸기 술래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로 해요. 안녕. 안녕. 선생님,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떤 놀이하고 노셨어요? 네, 저는요 중학교 때까지 고무줄놀이를 했는데요. 쉬는 시간에 남학생, 여학생 가리지 않고 섞여서 신나게 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오늘 아이들이랑 같이 고무줄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재밌는 놀이 있는데 놀이 하나 할까요? 어떤 거요? 혹시 미뉴에
아세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이번에 우리 전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이번엔 버전 2 하나 둘 셋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선생님들 놀아보니까 어때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춰요 춤춰요 춤춰 춤춰 신나게 춰봐요